이거는 뭐 구매를 망설일 필요가 없네요. 지금 이것만 해도 에어팟 프로를 사는 이유가 이미 끝났어요. 여기서 기능이 더 있는데도 지금 이것만 해도 끝났어! 이미! 이게 핵심 기능이잖아요.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음. 안녕하세요, 난쟁이로 무방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눈쟁이의 언박싱 시간입니다. 드디어 왔어요. 예. 네. 무슨 제품이냐? 바로 애플에서 나온 에어팟 프로 2세대입니다. 케이블은 역시나? 아, 이게 C2 라이트닝. 이 정도면 그냥 C2C 막 해주라. 그냥 좀. 그리고 팁. XS, S, L. 원래 S랑 L만 있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XS가 생겼네요. 물론 쓸지는 모르겠지만 박스 포장은 뭐 이전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외관 자체는 거의 똑같습니다. 눈으로 봤을 땐 엄청난 큰, 어? 오! 아, 맞다. 이게 생겼다고 했어. 이그줄 거는 고리? 이름이 랜야드 루프라고 했었나? 하단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일단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그 말고는 큰 차이는 일단 보이지 않습니다. 오! 소리가 나요. 야, 이거 그 페어링 해야지. 오! 쉬쉬! 새핑이라 그런가? 오, 코팅 질감이 좋습니다. 요 위에 그게 바뀌었네요. 이 위치 안 달려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나머지 디자인적인 부분은 엄청난 큰 차이는 보이진 않는다. 약간 모양이 조금 바뀐 것 같기는 한데. 무게를 재봅시다, 무게! 떠러롱. 여기서는 이제 무게가 50.56?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스펙상으로 50.8g인데, 뭐 오차 범위 내라고 보시면 되고. 알맹이 하나가 5.3g으로 나옵니다. 유닛은 원래 5.4g이었었는데 1g이 각자 줄었고,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45.6g이었었는데 무게가 한 5g 정도 늘었죠. 일단은 그 무게가 는 이유는 뭐 여기 쇠댁이 들어간 것도 있을 거고, 아, 스피커가 들어간 것도 있구나. 그래서 아마 무게가 늘었을 겁니다. 가장 크게 차지를 하는 게 케이스에 칩이 들어갔습니다. U1 칩이라고. 이 칩이 뭐 하는 거냐면 애플 태그. 애플 태그 같은 경우가 이제 U1 칩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이제 나의찾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머리 오른쪽에 카메라 프레임을 맞추고 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제 그래서 U1 칩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위치 추적하는데 뭐 이런 스피커 지금 기능도 되고 이제 디테일한 위치를 추적을 할수 있게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칩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잃어버렸을 때도 그걸 추적을 할수 있게 유언 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에어태그 같은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전작에 비해서 바뀐 부분이 솔직히 지금 외관적인 부분은 엄청나게 큰 부분이 없지만 기능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들어가는 칩 자체가 H1에서 H2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프로세서 성능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래서 음질적인 부분도 그럴 거고, 뭐 ANC 성능, 노켄 성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5.0에서 5.3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전성비가 향상이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 더 생겼다고 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 그래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켜고 한번 충전을 했을 때 최대 4.5시간이었었는데 지금은 5.5시간으로 1시간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켄 끄고도 동일하게 5시간에서 6시간으로 1시간 또 향상이 됐고, 이제 케이스를 사용했을 때 사용 가능한 전화 통화 시간이 18시간에서 24시간 퍼센트로 향상이 된 거예요. 아니고 6시간, 6시간이 뛰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럼 물리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 자체를 많이 넣어서 사용 시간 자체가 향상됐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유닛에 들어가는 배터리 양 자체도 늘어나지 않았고, 케이스에 들어가는 배터리 양도 공식 스펙 표기상에서는 밀리암페어로 환산했을 때는 향상된 걸로 보이는데, 와트시 기준에서는 늘어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더 들어간 거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성비 자체가 향상이 돼서 사용 시간이 길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기능적인 부분 하나 더 이제 알려드릴 부분이, 보통은 사용을 안 할 때는 넣어서 다니잖아요. 근데 급한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케이스는 호주머니 안에 넣은 상태로 이거를 노래를 이렇게 꼽아서 듣다가 너무 급하게 이거 빼서 잠깐 넣어야 될 일이 있을 때 잠깐 이렇게 해서 호주머니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친구가 착용을 하고 있다고 인식을 해서 계속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광탈이 됐었다. 근데 원래 광학식 피부 감지 센서에서 그냥 피부 감지 센서로도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오작동은 안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건 제가 좀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만일에 이렇게 됐을 때 에어팟이 이렇게 인식이 되죠. 원래는 근데 여기 안 떴었던 것 같은데, iOS 16이라서 그런가 여기 뜨네요. 이제 이걸 만일에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뜨지 않습니다. 지금 안 뜨죠? 열은 상태로 이렇게 넣으면은, 네, 이렇게 되죠. 하나를 꽂으면 하나는 충전 중이고 하나는 빠져 있는 걸로 지금 나오죠. 이걸 이렇게 뺀 상태로 호주머니 안에 그냥 넣어볼게요. 지금 이 상태로 노래를, 오 빼자마자 바로 전환이 되고, 근데 이제 손에 이렇게 쥐면은 피부 인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이런 걸로 감싼다고 해서 호주머니 아니랑 좀 인식이 다른가 봐요. 그리고 인식을 굉장히 오! 와, 이거 인식이 진짜 빠르네요. 원래는 뺐다 꽂으면 다시 둥둥 들리고 한 1, 2초 있다가 노래가 나왔거든요. 지금 근데 거의 꽂자마자 한 0.5초 뒤에 노래가 그냥 바로 나와요.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음질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와, 아, 제가 지금 그냥 노래를 들으면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어떨까 싶어가지고 노캔을 켜봤거든요. 개쩔어요. 이게 노캔 성능이 향상됐다는 그냥 이제 그냥 얘기만 들었지 뭐 좋아져봤자 얼마나 좋아졌겠어 싶었는데, 와, 비교도 안 됩니다. 진짜 비교도 안 돼요. 제가 차 안에서도 이거를 이용해서 노래를 듣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키지 않으면은 그래도 살짝 좀 남아서 거슬린다 할 정도의 소음은 들렸는데, 지금 노래를 안 켜고도 기본적으로 들리는 소음 자체가 진짜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특히 이제 뭐가 가장 크게 느껴지냐면, 그 약간 중간에서 중고역대 부분 소리만 지금 살짝 남아있는 느낌이고, 이 저음역대 부분 노이즈가 원래는 약간 울리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특히 이 둥둥둥둥 하면 그 둥둥둥둥 하는 느낌 자체는 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느낌이 싹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들리는 거는 막 두둥두둥두둥 울리는 막 그런 소리가 아니고 진짜 약간 그 정도 소음 수준밖에 안 들려요. 여기다 그냥 노래를 키면은 그냥 대놓고 묻히는 수준. 음질 자체도 노래를 들었을 때 훨씬 더 저음역대 사운드 좀 더 빵빵하게 들리는 느낌? 와, 진짜 개쩌네. 이거는 뭐 구매를 망설일 필요가 없네요. 지금 이것만 해도 에어팟 프로를 사는 이유가 이미 끝났어요. 여기서 기능이 더 있는데도 지금 이것만 해도 끝났어! 이미! 이게 핵심 기능이잖아요. 아, 이 정도 수준이면 뭐 외부에서 들을 때 음질이 뭐 불만일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노캔 성능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그널의 소리 자체가 노이즈에 비해서 더 크잖아요.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 사용을 했을 때 사운드의 퀄리티가 더 높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보다 음질적인 부분의 향상이 크게 되지 않았더라도 실 상황에서 들었을 때는 노이즈 대비 사운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퀄리티가 더 좋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노이즈가 노이즈 캔슬링으로 더 사운드가 줄어들었잖아요. 상대적으로 노래를 더 깔끔하게 들을 수 있어서 훨씬 더 고품질로 들을 수밖에 없을 거답니다. 이게 뭐 주변음 듣기 자체는 워낙 원래도 좋았었는데 지금은 좀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원래도 에어팟 프로에 이 스테레오 가상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레오 가상화 기능이 뭐냐? 쉽게 말해서 이어폰으로 듣는데
스피커 같은 느낌을 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스피커를 실제로 사용할 때는 좌우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고 모니터에서 마치 전면에서 나오는 그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어폰을 들으면 그걸 느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갔던 게 스테레오 가상화라고 실제 이 휴대폰 위치를 그 추적을 해가지고 스피커에서 나는 느낌 자체를 이어폰에서 가상화를 시켜주는 거죠. 근데 그게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개인 맞춤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귀 모양도 따고 막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일반적인 노래 들을 때는 엄청 큰 감흥이 없는데 넷플릭스 같은 영상 화면에서 사운드 나오는 걸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엄청나게 몰입이 되거든요. 아바타 예고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확실히 예전 고정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좋습니다. 이게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 스피커의 위치가 막 물리적으로 따라다니는 느낌이 드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근데 무슨 알고리즘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따라다닐 때는 따라다니는 느낌이 안 드는데 스피커는 정면에 있으면 그 여기서 이제 나는 게 더 크게 들리고 여기가 더 작게 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느낌이 더 나요. 어? 그러면 그냥 씨 휴대폰 스피커를 그냥 틀어놓지 뭐하러 그 짓을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밖에서 스피커를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집 안에서야 당연히 그냥 스피커 틀고 듣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근데 밖에서 내가 이렇게 영상기기를 막 보고 있는데 이 이어폰 양쪽에서 그냥 들리는 느낌이 아니고 실제 스피커를 틀어놓고 듣는 것 마냥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한 메리트죠. 거기다가 아이폰 스피커 같은 경우는 가린 상태에서도 마치 스피커에서 나오는 것 마냥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실제 물리적인 스피커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이어폰을 끼고 살면서도 그 공간 위치가 들리는 거지. 여기서는 노래 틀어놓고 여기는 뭐 다른 거 뭐 틀어놓고 하는데 그것들이 그 위치에 스피커처럼 나는 그런 느낌을 너무 미래로 갔나? 아무튼 좋은 기능입니다. 더 좋은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맥세이프. 그 애플 기기들 여러분이 싫어하는 이유가 라이트닝 포트 때문이죠. 근데 뭐 데이터 공유는 요즘에 유선으로 안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만 충전할 때도 이 라이트닝 포트를 유선으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12세대부터 이렇게 맥세이프 충전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무선인데 유선처럼 충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이 자식. 이 자식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충전기에 막 하려면은 그 위치를 맞추던가 막 수평 내려오는 애들은 막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편했었는데 여기도 이제 그 유원 칩 때문에 달린 스피커에서 이 충전이 되면 충전 사운드가 나는 겁니다. 차에 다닐 때도 그냥 여기다가 붙여둘 수 있는 거죠. 휴대폰 충전할 때는 휴대폰 충전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이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기능이 생각합니다. 이 좌석도 이렇게 딱 붙습니다. 에어팟 프로 1세대 같은 경우도 이거 맥세이프를 사용할 수 있는 충전 케이스 자체를 이제 별도로 판다고 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맥세이프를 사용 가능한 충전 케이스를 별도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새로 사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 성능 자체가 너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계속 이 열었다 닫았다 하면 드는 생각은 원래는 살짝 좀 둔탁한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좀 더 찰랑찰랑 거린다고 해야 되나? 좀 경쾌한 느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달라진 부분이 이 아래가 약간 그 원래는 이 힌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나? 이렇게 안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가격! 달러 가격으로는 249달러 바뀐 게 없어요. 한국 원화 가격은 329,000원에서 359,000원으로 가격이 상승됐습니다. 이거는 애플이 올린 게 아니죠. 환율이 올린 거죠. 가격 오른 거 감안해서도 솔직히 말해서 에어팟 프로 1세대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냥 너무 올만하다고 생각되고 애플 유저분들이라면 당연이고 갤럭시 유저분들이어도 이 노켄 성능하고 일반적인 이 성능 자체가 넘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애플에서 나온 에어팟 프로 2세대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전 지금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재미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상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너무 좋다. 이거 잘 때도 끼고 자야 되나? 진짜 와 진짜 노켄이 기가 막히네요. 야 씨.